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에 합격한 조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에 합격한 김주민입니다.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합격생 오혜빈입니다. 이화여대 서울팩션학부 합격생 이래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합격 뭐 축하합니다라는 게 엄청 크게 써져 있는데도 휴대폰에 창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항상 띄워져 있었어요. 이제 혹시 잘못 읽었을까 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멍해져가지고 그 뒤로 게임 계속 연패하고 글자 잘못 읽은 줄 알고 한 다섯 번은 읽어보고서 미리 대비하려고 합격 화면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글씨는 파란색이고 뭐 탈락은 빨간색이고 이런 거 보는데 파란색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저도 바로 전화 드렸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저보다 더 과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해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 드렸을 때 제가 울고 있었어가지고 아빠가 뭐 계속 울보라고 놀리세요. 엄마가 받으시자마자 막 울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안 울다가 울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한테 전화 걸었는데 아빠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았냐 하니까 화투를 치고 있었대. 디자인학부 시험장 쓸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전략이나 실기장 풍경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주전자 사진을 주고서 이걸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거든요. 저는 학원에서 포스터를 만드는 문제가 나왔을 때 평면 구성으로 만드는 걸로 풀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평면 구성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한참 그리다 보니까 주변이 살짝씩 보이는데 전부 다 이 이만한 종이에다가 그 주전자를 거의 다 이렇게 크게 그렸더라고요. 소묘로 제가 아예 푸른 형식 자체가 다르니까 확실히 이 사이에 있으면 제 그림이 눈에 들어와서 좋겠다 싶었어요. 생각보다 실기장은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 교실에 그냥 큰 코스코 테이블 가져다 놓고 좀 띄엄띄엄 앉아있었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주전자랑 그냥 편안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곳을 만들라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무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뭐 저희한테 갑자기 털 달린 랍스타를 그리라고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쉽지 않았나. 문제를 받자마자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의사항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처음에 그려가지고 그걸 다시 지우고서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이미 팔삐로 그려버린 거예요. 팔삐. 그때 딱 생각났어요. 기동쌤이 시험장에서 막 또라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미친 척하고 그냥 팔삐로 관절 이상은 다 덮었던. 대단하다 진짜.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삼수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망했다. 아, 하얀 그림 망했네 생각했어요. 다른 애들 걸 약간 이렇게 훑었을 때 아 이거는 떨어지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험장 나오고 사실 두 분이서는 어떻게 친구가 된 거예요? 말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가서 말 걸고 싶었어요. 핸드폰 보고 있는데 옆에 쟤? 그래서 가가지고 형제쌤? 그러면서 나왔어요. 다학기에서 연합시험을 여러 번 보고 그 수업 시험 문제 풀이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도움됐던 것. 다른 캠퍼스 학생들 그림도 같이 보면서 하고 다른 캠퍼스 선생님들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내 그림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피드백 들었던 것 중에 조언으로 되게 좋았던 내용이 있었으면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형광펜도 써보고 파인펜 써보고 연펜, 색연필 다 써보면서 했던 게 재밌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조형물을 단순히 접하는 것뿐이 아니라 자기 걸로 약간 변형해가면서 저 그리다 보니까 더 재밌는 수업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너무 작게 계속 그렸었는데 성함이 기동쌤이 계속 아니 어떻게 이런 모르지? 크게 그리라고 해주셔서 그 말씀 듣고 되게 큼지막하게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건 아니? 알죠. 수능공부에 고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학원에서 10시간 이상을 처음 해봐가지고 첫날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신체적으로 힘든 게 좀 많았다 보니까 몸이 힘들면 정신이 두 배로 힘들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저는 진짜 오래 앉아있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허리가 맞아요. 진짜 아파져가지고 아, 다음번에 서서 할까 봐요. 만약에 뭐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원을 좀 소개해 주자면 어떤 점이 좋다? 건물이 신축
간머리 지축이야. 이제 달려갈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실 게 있거나 수업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 주실 김현재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은 이런 부분이 너무 좋다. 이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진짜 완전 도움이 됐던 조언이, 제가 그림을 소묘할 때 엄청 하얗게 하거든요. 근데 현재쌤이랑 이제 기동쌤이 이거 보고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보는 동안 진짜 옆을 전혀 안 봤어요. 제 그림만 보고 그렸는데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휘황찬란하거나 예쁜 것도 좋긴 한데 진짜 그것만 정답이 아니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다 같이 미술학원 쌤들의 피드백의 양적 질적 퀄리티가 아 진짜 중요한 거. 뭐 학원에서 오래 시간 모일 텐데 이제 다리 꼬지 말고 허리 굽히지 마세요. 진짜 죽어요 진짜. 현재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수능 잘 받아오겠다고 하고 수능 계속 망쳤는데 두 번 다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삼수 얘기하셔서 선생님도 마음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전 대학 붙은 거 다 진짜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도 모를 때부터 쌤께 배웠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시키신 거랑 다르게 엉뚱한 것도 그리고 많이 그랬거든요. 되게 재밌게 끝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영상 편지 썼어요? 아, 그래요? 네.